중앙여고 3학년 라연음입니다. 저는 부천여고 3학년 민규미입니다. 부계여고 3학년 송현정입니다. 소명여고 3학년 이은주입니다.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 지원했습니다. 저희 세 명은 한양대학교 주얼리 패션 디자인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안경이랑 렌즈 통이 나왔고 디자인은 전구랑 케이크 초가 나왔습니다. 아, 여유롭다. 했던 건 다 했던 거 나왔어. 맞아요, 맞아요. 네, 나왔을 때 소면은 검정 안경이랑 흰색깔 렌즈통이었기 때문에 용도 대비랑 렌즈통이 형태가 어려워서 렌즈통 형태를 잘 맞추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 디자인은 이제 사진이 안 주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케이크초다 하고 이건 누가 봐도 전구다 라는 걸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학생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손이 엄청나게 빠르고요. 습득력이 좋아요. 여러 가지 뭐 형태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빨리 바뀌는데 그 묘사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물감으로의 어떤 중첩시키는 그런 묘사 능력은 좀 부족한 아이였지만 그와 반대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능력이 조금 탁월한 아이였던 거고 소면은 굉장히 아이가 좀 탄탄하게 잘해서 그래서 그 기초 디자인 B 유형으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A 유형으로 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아이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B 유형의 디자인 파트는 사진이 안 나와요. 단어만 나오죠. 네, 네. 생일 초하고 전구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숫자 5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직선적인 요소하고 곡선적인 요소를 같이 가질 수 있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5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을 보여줘야 되니까 면구성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이 금지니까 채도 뭐 명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뚫려있는 소재를 선택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뭔가를 넣어야만 공간을 표현할 수 맞아요.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숫자를 이제 5를 선택을 했고 초라는 특성상 불을 붙이면 당연히 불이 붙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상식선 안에서 이게 허용이 된다 하면 그 정도는 양념으로 조금 써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초니까 이제 불을 붙이면 당연히 녹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하게 막 녹으면 이 오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꼭지점들은 절대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다가 밋밋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녹는 거 조금 이렇게 밋밋한 부분에다가 이런 데 조금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이제 외곽 변화를 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직선과 곡선의 혼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구를 어떤 전구를 쓸까 생각했을 때 현우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곡선적인 어떤 그런 전체적인 거를 썼기 때문에 아마 직선적인 거가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숫자에서는 직선과 곡선이 혼용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인 요소를 또 네. 썼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중간에 곡선적인 요소가 또 살짝씩 또 들어가요. 긴장을 하다가 보면 또 다 직선이 될 수도 있고 다 곡선이 될 수도 있는데 요렇게 전구가 들어가는 곡선적인 요소에는 반드시 부분적인 직선이 살짝 있어요. 네. 여기도 곡선적인 요소가 이렇게 전체가 들어갔다면 뒤에 약간 이렇게 직선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가고 다시 한번 약간의 곡선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직선 곡선의 요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소면은 일단 저도 명도 대비를 이용해서 안경이랑 렌즈통이랑 가까이 붙이고 그리고 각도를 시원하게 쓰려고 노력했고 디자인은 일반적인 전구 형태를 딱 가운데 쪽에 배치해서 눈에 잘 띄도록 했고 그리고 케이크 초는 기다란 모양으로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전 안경이 검정색이니까 잘 보이게 안경을 크게 넣고 소면은 명도 대비 확실하게 주고 디자인은 다들 동그란 전구만 그릴 것 같아서 삼파장 전구를 하나 그리고 케이크 초도 뿌려서 이렇게 하면은 변별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렸습니다. 저도 소면은 명도 대비가 중요하다고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안경이 블랙이어서 안경을 일단 잘 보이게 하나 그리고 그 앞에다가 렌즈통을 두고
잘 보이게 그렸던 것 같고 디자인은 전구를 빨간색을 써서 아주 잘 보이게 했고 케이크 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조금 더 표현을 섬세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보통은 소묘를 2시간을 잡고 디자인을 3시간을 잡는 게 기본인데 시험장에 가니까 조금 더 긴장했던 탓인지 2시간 반, 2시간 반씩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무슨 깡인지 모르겠는데 2시간 반씩 막 다 했어요. 원래 2시간인데 그래서 소묘는 정리를 더 잘하려고 2시간 반씩 했어요. 저도 소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저는 손이 느린 편이기 때문에 저도 2시간 반씩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책상이 두 개가 붙어있어서 이쪽으로만 넓고 여기는 너무 짧아. 좁아서 그래서 불편했는데 뭐 조명이랑 분위기 다 괜찮았어요. 저도 세로폭이 좁아서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마카 쓰고 그냥 하나 걸어버리고 생각 쓰고 걸어버리고 그랬어요. 저도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계셔서 안 떨렸는데 딱 시험장에 못 들어갈 만큼 시간을 늦게 와가지고 다들 그래서 일찍 출발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만 똥줄 타고 나머지는 다 편하게 봤어요. 저는 평소랑 똑같이 봤는데 점점 소묘가 디자인 시간을 잡아먹을 때 점점 아 이거 괜찮나 하고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더 빨리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평소에도 막 더럽게 그려서 쌤이 깔끔하게 그리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저도 시험장에서 최대한 깔끔하고 용도가 딱 보이게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해서 붙은 것 같아요. 디자인에서 적절한 양의 블랙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그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건강이 제일 힘든 부분이었고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일주일 동안 못 나와서 그것 때문에 또 뒤처졌다는 심리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더 독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속도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그래서 하면서도 왜 나만 속도가 이렇게 느릴까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도 막 울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꼭 붙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꿋꿋이 노력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멘탈 관리, 멘탈이 엄청 흔들려서 그림도 막 더러워지고 그랬는데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저는 국어는 3등급이고요. 영어는 4등급이고요. 사탐 4등급입니다. 저는 4, 3, 2요. 저는 3, 3, 3. 저도 4, 3, 2였습니다. 좋아요.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요. 평지여서 평지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섭쌤. 기디는 많이 실력 발휘를 못했지만 그래도 3학년 때 엄청 많이 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1년 때 쓸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위로도 해주시고 1학년 때 그래도 쓰게 그런 결정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혜진쌤 소묘 너무 못했는데 참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진쌤 대학교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사랑해요. 많이 실기가 모자라도 결국 모르는 거는 고3 때인 것 같아요. 으니까 열심히 믿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갖고 진짜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파이팅! 파이팅!